올라가 있어요. 예, 다운 받으셔가지고 다시 풀어봐도 괜찮고. 알겠죠? 그냥 이제 따로 풀거나 긁지 말고 있는 거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다 자기들 마무리하는 그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4시간 동안, 4시간 좀 넘어갈 거예요. 그 협의회 무권 대리하고 증명 책임에서 시간을 좀 먹어서. 그래서 넘어가면,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4시간 동안 안에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법정 지상권이 나오잖아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것만 보세요. 요거, 21번 있잖아요. 요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 봐볼게요. 그럼 항상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원래는 법정지상권 나오는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366조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권은 기억을 하셔야 돼. 전세권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본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법정지상권, 지상권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잖아요. 전세권자가 가져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가 가져야 돼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세권 설정자가 갖는 걸로 본다 그래야 되지. 지상권자가 갖는 걸로 본다 그럼 틀려버리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는데 저당권은 이거예요. 갑의 토지고 그다음에 갑의 건물이 있는데요. 자, 1번 저당권을 잡을 거거든요. 여기에 저당을 잡거나 여기에 저당을 잡거나 상관없어요. 공동으로 잡든 하나만 잡든 상관없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지문해요. 법정지상권을 내가 잘 못 깨우칠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무허가 지문 중에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였습니다. 건축 중이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럼 난 중간에 안 읽었어요. 그냥 끝털에 가서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그냥 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맞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얘들이 나오면 정말 감사해 했었어요, 저는. 얘들이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버리는구나. 두 번째는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난 이상해. 꼭 이 위아래를 바꿔서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토지는 밑으로 가고 건물은 위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럼 이건 저당권이, 아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아이고, 미쳤나봐. 요게. 소유자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네, 소유자가 같으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아구를 맞췄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말고 관법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관법지는 그 원인 자체를 저는 무조건 매매로 갖다 놨거든요. 매매, 여기를 매매로 바꾸면 돼. 관법지는 바꿔볼게요. 맞춰봐요. 관법지는 매매 시에 건물이 있고요. 매매 시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거면 됩니다. 알아듣나요? 그러면 저당권은 뭘로 가고 법정지상권, 매매하고 나오면 관법지. 제 말 알아들으면 좋은데, 매매 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이 같아야 된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관법지. 근데 관법지가 안 나오는 애가 네 개야. 그게 환장한다, 환지. 그 다음에 환매, 환지, 환매, 건물, 철거, 요 단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관법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 다 냈다는 거야. 우리 시험에 환지 따로 환매 따로 그럼 무조건 법정지상권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지문해가 환지 환매가 보이면 알아듣죠? 자 그러면 이걸 가볼게 이제 요걸 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어. 그러면 저당권이 뭔지예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해석이 안 되면 풀지 마. 더 이상 잊지 말라고.
그럼 저당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올라갔죠? 그럼 저당을 잡을 때 건물 있어 없어? 그럼 끝을 봐.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자, 그럼 두 번째 봐봐. 저당권 설정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보여요? 건물인데 소유자 같아 달라. 동일 소유자네. 음의 아구가 딱 맞아. 보여요? 그럼 잊지 마.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이 돼버려. 그 아구만 맞춰라고. 우린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세 번째, 저당권을 밑에 바로 보인다. 여기 줄 칠려다가 건축 중이네. 보여요? 건축 중? 그럼 뭘 읽어. 그냥 성립이 된 거지 뭐. 그죠? 무허가 미등기 건축 중. 그냥 성립되는 거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라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자, 밑에 여러분들 레오라는 거 기억나요? 일괄 경매할 때, 일괄 경매 청구할 때에 공동 저당 철거. 철거 신축. 신축 보여요? 그럼 공동 저당 철거 신축. 그럼 나와 안 나와? 그럼 뭘로 가? 네, 저당권에서 일괄 경매로 연결되는 판례야, 이 판례가. 공동 저당 철거 신축. 공동 저당만 있으면 안 돼요. 공동 저당 철거 신축. 그러면 법정지상권 나오지 않는다. 일괄 경매로 간다. 네, 거기까지만 체크하라고. 됐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정리. 어디 갔나? 자, 요렇게. 요거. 저당 잡을 때 뭐라고요? 건물이 있어야 돼. 건축 중 미등기 뭐가 상관없어? 저당을 잡을 때 토지 건물 같은 사람 거야 돼요. 법정지상권 나오죠? 매매 시에 건물 있고 매매 시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 관법지. 근데 관법지는 뭐가? 환지, 환매, 건물 철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멘트가 나오면 끝털이 법정, 아니 관법지는 나오지 않는다. 오케이.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 자, 법정지상권 치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지상권은 유상이요, 무상이요, 원칙이? 지상권은 유상이요, 무상이요?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에요.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고. 알겠죠? 그럼 법정 지상권 치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약정 지상권은 치료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전세권 가볼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 건 간평이에요. 우리 시험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아직은. 요게. 전세권은 거의 대부분 1, 2, 3, 4, 5로 나옵니다. 이게 박스로 나온 거 보면, 아, 요건 좀 살벌한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선별한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전부 다 문어체로 끝나잖아요. 다로 끝난단 말이야. 문어체로. 그럼 요게 1, 2, 3, 4, 5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문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전세권자 인접지, 그건 뭘까요? 상린관계.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쓸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상린관계를 준용한다, 안 한다? 틀렸네. 예, 상린관계를 준용합니다. 전용한다 그래야 돼요. 적용한다 그래야 돼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틀려요. 예, 준용합니다. 끝이 보다 씁니다. 둘 다. 지역권은 아니야. 지역권은 아니야.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요건 틀렸고. 요거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거고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기존 전세금 줬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등기 됐죠? 그럼 사용 수익 하죠? 그럼 전세권 성립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X. 자, 뭐가 있냐면 전세권은 당사자 합의 플러스 전세금 들어가면 돼요. 전세금 기존 채권 가름할 수 있죠?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등기. 요 세 가지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요? 하나 더 써놓으세요.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요건이 아니다. 요게 좀 눈에 보이거든요. 요게.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 아닙니다. 뭔만 있으면 돼요? 합의, 전세금, 등기.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전세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X. 자, 그 다음에 디귿.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요 지문은 디귿번호는 좀 별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이상하게 요게 좀 자주 눈에 띄어요. 요즘에는요. 이게 뭐냐면 전세권을 양도할 때에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내가 전세권 설정해서 방이 세 칸이거든? 근데 나 혼자 살아. 방이 그럼 두 칸이 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 내줄 수 있죠? 동의 안 받죠? 근데 그 임차인의 임대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책임 가중 조항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조문입니다. 308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동의 안 받고 했어요. 그럼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뭐 불가항력을 동그라미 치세요. 불가항력을 찾으세요. 불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지라 앉으라. 책임을 부담한다. 불가항력 책임지세요. 맞는 거라고. 불가항력 책임을 지세요. 그럼 맞는 거라고. 오케이. 요 지문이 눈에 잘 보여요. 요 지문이. 308조가. 그 다음에, 여기 니을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니을번은, 요걸 하나 해볼게요. 니을번은 어려운 판례인데요. 요런 게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자가 돼요. 그럼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죠, 병한테. 자, 양도를 했습니다. 요 양도를 했어요. 그럼 양도하면 등기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등기 넘어가야죠. 뭐, 전전세 있잖아요. 전전세도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공시법에.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지문 하나잖아요, 그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근데 뭐가 있냐면, 요, 원래 전세권이 양도되면 동의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얘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야, 내가 전세금 있잖아. 전세권 병한테 양도했으니까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주세요.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해버린 거야. 통지를 안 한 상태에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이걸 을의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을의 채권자가 이 전세금을 압류, 가압류를 한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얘가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권을 다른 사람 넘길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 그래야 대항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통지를 안 한 거야.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요 압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잖아. 1억을 이분한테 양도했죠. 양도했잖아. 그럼 통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안 했어. 안 했는데 돈 받으러 가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럼 이분이 뭐라고? 누구세요? 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 안 준다고. 돌아가 봐요. 자, 전세기간 만료 후에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 요건을 갖췄다 갖추지 못했다. 못했어. 통지를 안 한 거지. 근데 그 양수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게 내가 전세금 가져온 거다. 그건 내 거다. 하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걸 제가 중개사인데 요걸 해야 될까요? 저는 안 해도, 맞는데 안 해도 돼요. 요건 좀 어려운 판례라 간평에서는 괜찮은 판례인데 우리한테는 좀 적성에 안 맞아.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버리고 안 되면 요것만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요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만 체크해서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세권 오니까 끝에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왔네? 갑자기 전세권인데 그죠? 전세권이 보이는데 갑자기 지상권이 나온단 말이야? 뭘 물어볼까? 전세권에서 왜 지상권이 나오지? 아니, 담보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관계가 없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여러분들 입으로도 대답도 했다. 전세권에서 지상권 나오면 전세권자가 가져야 돼, 전세권 설정자가 가져야 돼요 했더니 입으로는 전세권 설정자라고 해놓고 와서 쌩값으로 뭐냐고. 자, 그만해. 가, 을, 갑이지. 동일하죠? 여기에 을이 전세권자야. 그 다음에 얘가 땅을 팔 거거든. 얘한테 병으로. 그럼 얘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땅, 남의 땅 위에, 지금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걸 지상권이라 그래. 이 지상권,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거든. 305조. 그럼 이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전세권자가 가져야 돼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 갑이 가져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게 아니라 요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에서 전세권을 하다가 뭔가 지상권이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세권 설정자가 답이라고. 전세권자?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누가 가져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보시봐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죠. 보여요? 그러다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지상권이 설정된 걸로 보거든? 그러면 이때 누가 설정된 거야? 여기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가진 걸로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아니, 토지가 팔렸잖아. 매매. 팔려가지고 바뀐 거야. 그럼 건물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거거든. 그럼 건물주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상권을. 여기다 뭘 갖다 놔야 돼? 전세권 설정자가 들어갔으면 여기를 지우면 완벽한 지문이라고. 근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전세권 보다가 지상권 보이면 뭘로 가라? 전세권 설정자로 봐라. 그렇게 가버리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면 괜찮다 이 말. 그래서 전세권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거 요거 미음번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기억. 요거 체크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니은번도 체크하세요. 니은번. 그다음 디귿번. 다네시. 자. 그래도 하나 없어도 괜찮아. 니을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디귿이 눈에 많이 띄어요, 진짜. 요 불가항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책임지라 안지라? 지라. 전세권에서 지상권이 보이면 누가 갖는다? 전세권 설정자 갖는다. 알아듣죠 이제? 틀리기만 해봐. 올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은 자기의 건물을 을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돼 있죠? 갑은 자기 건물이에요. 네, 자기 건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갑이란 사람의 건물, 그 다음에 을이 누굴 가져요? 전세권, 얼마짜리 가졌어요? 1억짜리 전세금. 근데 을이 그 전세권에 뭘 설정한 거야?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인가? 예, 저당권을 가졌어요. 요건 7천짜리네. 예, 그러면 자, 요게 뭐가 돼요? 주등기가 되고요. 요게 뭐가 된가요? 예, 부기등기가 됩니다. 보이신가요? 그럼 전세권 없어지면 얘도 죽어버리겠네. 혹시 그거 기억날까? 전세권이 존속기간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 멘트. 예, 전세권이 존속기간, 예,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요 저당권 실행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엄청 유명한 질문이야. 엄청 1년간 공부했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알면 되지 뭐. 지금 알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됐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7천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 갑의 요 집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갑의 집을? 예, 집에 뭐가 있어? 전세금 요 반환 채권을 뭐 하는 거야? 압류해 가지고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이걸 뭐라 그래? 오, 물상대위라 그래. 어메, 남들은 이야기도 못 하는데. 자, 물상대위. 물상대위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이 시험도 있다?
전세권에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멘트도 있다니까? 틀린 거지. 이게 물상대위예요, 이게.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이놈하고 요 포인트야. 요게 저당에, 아니 전세권에 저당 붙었다라는 말 나오면 이거 두 개 생각나야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서. 하나는 뭐예요? 물상대위. 하나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자, 가보면 1번. 의뢰 바로 나오잖아. 존속기한 만료됐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용익물권성 용해. 그죠? 용익물권성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등기 안 해. 그죠? 등기 안 해. 아, 그 아까 피담보채권 변제하거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 말소됩니다. 아까 몇 번인지 모르겠네. 그죠? 19번이었던가? 있잖아. 등기하지 않는 거. 아니, 나왔어. 거기에. 자, 법정갱신 보여요? 자, 법정갱신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예, 묵시적 갱신이었어요. 그럼 봐. 토지는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시그널을 안 줘도 기간이 만료되면 농사 짓지 마세요. 내일부터. 그럼 뭐요? 꽃갱이자로 챙기고 삽자로 챙겨서 나가면 돼. 근데 건물 전세권,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건물은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2월 사이에 뭔가 시그널을 줘야 돼. 또 전세금 안 올려줘? 월세 안 올려줘? 그럼 나갈 준비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 방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건물에만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지상, 나온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지상권 있어, 없어? 없어. 토지, 전세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법정갱신은 이 제도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럼 전세권이니까 무슨 전세권이요? 건물이잖아. 건물이니까 들어오는데 내가 왜 선을 그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낼 때게요. 여기다 토지로 살짝 넣는다? 토지는 넣어놓고 여기 1, 2, 3, 4에다가 법정갱신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아무 말도 없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걸로 본다 하고 낸다고. 제 말 알아들어요? 100% 다 넘어가요. 근데 여기가 건물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아들었죠? 자,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 돼, 안 돼? 돼. 법정은 등기 안 하잖아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등기 해, 안 해? 안 한다고. 등기 없이도. 옳은 거네? 다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예, 자. 병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을 분리할 순 없잖아요. 근데 같이 넘어가면 돼, 안 돼? 되죠. 수반인데, 수반이 뭔데요? 물수반이 아니고요. 너 가면 나도 가는 거예요. 수반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양도가 되는 거지. 이건 X. 의뢰 저당권, 이제 나왔다. 존속기한 만료됐죠? 그럼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된다. 맞죠? 근데 여기에 뭘 생각해라? 전세금 써놔야 돼. 반환, 채권을 뭐 한다? 채권을 압류합니다. 압류합니다. 이걸 뭐라고 써놔요? 밑에다가, 예, 물상, 대위. 아, 저당권에,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가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전세권 아시겠어? 전세금은 요소예요. 자, 일부 전세권, 일부 전세 전부 경매 붙일 수 있다 없다? 안 돼. 예,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잘 나오잖아 그. 요거 맞죠? 요렇게 이해돼요? 요거 꼭 기억을 하죠. 자, 아, 지문이 작은 것 좀 나왔으면 좋겠구만. 자. 유치권 성립 인정되는 거 결연관계 보이죠? 혹시 뒤에 걸 먼저 봐볼게 내가. 25번에 니을범 보이죠?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이잖아. 다시 해볼게. 유치권의 핵심은 두 개예요. 점유가 있어야 돼. 받을 돈이 있어야 되죠.
받을 돈이 뭐예요? 채권. 그럼 채권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점유를 먼저 해요? 채권 발생이 먼저야?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점유하기 전에 뭐가 나온 거예요? 채권, 받을 돈? 받을 돈 나온 거죠? 받을 돈. 그 다음에 끝털이 뭐예요? 점유를 취득했다 보이죠? 그럼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점유가 나중에 된 거죠? 뭔 상관이요? 유치권은? 틀렸네. 성립된다 해야 되죠? 제가 왜 이걸 먼저 꺼냈냐면 요거 때문에. 자, 채권하고요. 채권과 목적물입니다. 목적물은 결연성을 요합니다. OX.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뭔 의심을 품어요. 채권과 하나는 맞았으니까 하나는 틀리겠죠. 목적물에 점유가, 점유는 결연성이 요합니다. OX. X예요. 점유하고 채권과는 결연성이 요구되지 않아.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성이 있어야 돼. 그럼 요게 무슨 표현이냐면 채권이 먼저 발생되고 나중에 점유해도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점유를 먼저 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이 발생돼도 됩니다.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상관 있다 없다? 없어. 두 개만 아구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냈거든요. 근데 요거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연성에 환장해요. 그죠? 환장한다니까. 종만 올리면요. 막 침 떨어진다. 결연성이 눈에 보이잖아. 네, 눈 뒤집어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점유하고 결연성이 필요 없다고. 요 자동차를 뭐 했어요? 수리했습니다. 100만 원. 자동차 때문에 수리비 나온 거죠? 이게 결연성이거든. 점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점유를 언제 하기만 하면 돼. 알아듣죠? 자,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왔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결연성이 있는 거 없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내가 결연성 여부를 뭘로 찾으라 그랬어? 나는 이거 안 해와요. 진짜 안 해오거든요. 뜯어 고친 거, 수리한 거, 치료비, 수선대금, 공사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염소가 뜯어먹었어. 여기 염소 뜯어. 요거, 요거. 요, 우리 셈이다. 요, 봐봐. 가축이, 예, 타인소 농작물을 먹어치운 거야. 손해배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가축을 유치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있는 거지. 요거 소가 뜯어먹었거든. 소가 풀려가지고 얘가 뜯어먹어버린 거야. 이걸. 농작물을. 그러니까 소를 잡았어, 어떻게. 잡아가지고 너 이거, 요거 농작물값 물어줄 때까지 못 준다, 그런 거야. 그럼 길 지나가다가 개가 내 허벅지 물을 수 있죠? 그럼 개를 잡았잖아. 아니, 흔들면 안 되지. 자, 이거 흔들었다가 요거들 얼마나 얻어먹었더니 개를 어떻게 흔들 수 있냐고 해가지고. 아니 화가 나잖아. 걔가 내 허벅지를 물었잖아. 걔를 잡았지. 그럼 치료비 줄 때까지 걔를 유치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못질해가지고, 그렇죠? 걔를 이렇게 손을 들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이해 돼요? 요거 한번 그렸다가 나 죽는 줄 알았다. 그 동물 보호 단체로부터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던지. 아유. 일단 나와 안 나와? 나와. 요거 그럼 봐봐. 요 보증금은 결연성 없지. 여기 권리금은 뜯어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디귿이네. 요거 우리 셈 문제네. 요거 우리 셈 문제예요. 아, 그에 그때 이걸 얻어먹고 내가 이걸 얻어먹고 그다음부터 이 동물 이야기를 안 했다고. 근데 그에 셈이 나와본 거야. 요게. 아, 참. 셈 끝나고 얼마나 셈장에서 내가 안타까워했던지. 이게. 자, 이해되죠? 자, 이제 옳은 거 한번 봐봐. 유치권. 여기 또 골림 나왔네? 그럼 끝을 해. OX. O가 되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어봐. 권리금이나 보증금은 결연성이 없어요. 뜯어 고친 게 아니잖아요.
유치권, 이게 유치권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다 외우거든요.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은 전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안 나옵니다. 매매대금이 뜯어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속물 매수대금 뜯어 고친 게 아니잖아요. 지상물 매수대금 뜯어 고친 게 아니죠. 그렇죠. 성형수술비는? 그 유치권 나올 수 있지.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치료비는? 되지. 치료비 고친 거니까. A의 센터에다가 노트북을 수선해다가 맡긴 거야. 대한대. 되지. 공사대금. 되죠. 수선대금,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 뭔가 뜯어 고친 거잖아요. 그게 유치권이에요. 그걸 뭘 외울 게 뭐가 있다고. 외우지 말고. 그냥 기억하면 되지. 자, 여기 봐봐. 유치권자 갑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을에게 임대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 요 임차인은? 요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인은 이걸 대항할 수 있겠냐고. 채무자에게 대항하든 제3자에게 나 임차인이에요? 하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건 무단으로 지금 불법점인데. 그래서 끝을이 보면 매수자 경락인에게도 그 임차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네. 옳은 거죠. 이거 무단이잖아요.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옳은 거네? 자, 그다음 밑에 디귿번에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잖아. 이거 무단인 거 아시죠? 자, 아까 이거 질문 이거 해볼게요. 이거 하나 정리하자고. 원래 유치권은 적법 점유해야 되거든요. 적법 점유예요. 이제 1시니까 원래 이게 30번 가고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느린가 봐요. 그죠? 아씨, 자. 적법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야 유치권이 나오거든. 유치권이. 아예 한 나라 더 가르쳐 주려고. 이게. 자. 그러다가 힘들면 집에 가서 동영상 안 올라간대. 네, 동영상 안 올라가니까 가셔도 돼. 자, 불법 점유를 해요. 그럼 유치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이해 돼요? 그럼 이 불법이란 말 쓸까 안 쓸까? 시험장에서는 안 써.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을 쓸 거예요. 임차인, 임대차라고 해야 되겠네. 임대차. 임대차 기간이 종료 후에 이렇게 써요. 그리고 끝허리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쓰거든요. 그럼 후에 비용을 지출한 거죠. 요 후자가 중요합니다. 요게. 그러면 요 비용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되죠. 근데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 지문하고 하나 더 쓸게요. 임대차 기간 중이라고 할 거예요. 중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해놓고 임대차 종료 후에 요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임대차 종료 후에 유치권 돼 안 돼요? 돼. 왜?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을 지출한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개를 꼭 좀 구별해 주세요. 요거 두 개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비용이 들어갔냐? 요 후에 비용이 들어갔냐? 후에. 아니면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냐? 다르다고. 하나 듣죠? 자, 나온 김에 이해됐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자, 갑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혹시 이 문제가 나올까 봐. 그 창틀 기억나죠? 창호. 이게 12세대단 말이야. 근데 12세에 잔금을 안 준 거야. 창틀을 바꿨는데. 그래서 유치권자, 을이 이 집에 한 집만 유치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유치권은 12세대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한 세대만 성립된 거야? 유치권은 한 세대만 되는 거요. 왜? 점유를 하나밖에 안 하잖아. 점유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한 세대지. 근데 불가분성 있죠. 불가분성은 뭐야? 12세대 비용을 받을 때까지 한 세대라도 뭐라고요? 예, 점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채권은 12세대 거.
그다음에 유치권은 한 세대만 소송을 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유를 한 세대만 하니까. 혹시 요게 예전에 나왔던 사례 문제인데 혹시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이제 와봐요. 이게 알겠죠, 이제 여기? 그러면 점유할 권원이 없잖아. 알면서 계속 뭐예요?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보여요? 그럼 요건 임대차가 끝난 거예요? 끝나기 전인 거예요? 요건, 요거 봐. 권원 없음을 알면서 보이잖아. 근데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럼 요건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한 거잖아. 그럼 비용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요게 포인트라고. 불법이기 때문에. 요거 알아듣죠? 그럼 여기다가 비용은 청구된다 안 된다? 청구가 되는 거고 그다음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걸 갈라쳐야 된다고. 갈라쳐야 된다고. 자, 그럼 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안 된다. 요거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됐죠? 정답 찾으면 되겠네.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유치권은 꼭 한 문제가 이상은 나오니까 요 정도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네. 보여요? 요거 유치권? 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유치권을 행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피담보채권. 참 전련성 많이 물어봤다. 그죠? 네. 각종 시험에서. 보증금 돼? 안 돼? 네. 뭔가 뜯어 고친 것만 찾아봐. 이거 아니죠? 권리금도. 얘는? 되죠? 그냥 얘는? 비용 있는데? 원상회복을 약정했다 보여요? 그럼 요건 비용 상환을 뭐 한 거야? 아는 게 아니라 유력이 나왔나 봐요. 이렇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것도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D급만 나오는 거 이렇게. 아, 요런 거 걸리면 죽이는데, 그죠? 아, 안타까워. 아니, 나올 거야. 나올 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거든요. 이거 맨날 외우라고 했죠. 자,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미치는 범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기억나죠? 다시 해볼게. 우리가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받을 돈, 저당권자가 경락대금으로부터 받을 돈, 첫 번째 원금 받아야 되죠. 원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 제한, 무제한? 무제한이에요. 등기해 안 해? 해야 돼. 근데 근저당권은 등기해 안 해? 안 하지. 여러분들 등기 후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이자가 안 보여요. 세 번째 위약금은 받아야 되죠? 자, 네 번째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이죠. 처음에 아웅할 때 이자는 1년분만 받는다. OX. 예, 요거 플러스 되는 거 조심하세요. 요거 들어오면 안 되고. 다섯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 실행 비용. 요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에요. 자, 요건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요건 등기 해야 받는 거죠. 등기 안 해도 받는 거. 네, 요건 쉽죠. 요긴 요것만 조심하고 요 지연이자 1년분 조심하면 되거든요. 됐죠? 자, 근데 요게 문제란 말이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요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들? 예, 부합물 할 때게 증축 생각이라고. 증축. 알겠죠? 근데 독립성이 있으면 안 미치는 거예요. 여기가 독립성이 있습니다. 또는 제3자 소유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미쳐 안 미쳐? 저당권을 이게. 요건 안 미친다고. 요건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종물. 요거 창고죠? 아니면 바깥에 있는 화장실 생각하면 돼요. 단독주택에 뭐야? 경매로 넘어갈 때 바깥에 화장실 있잖아요. 그럼 경락장에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싼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된 권리라고 해서 요게 대지 사용권. 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전유 부분 501호가 경매로 넘어갈 때 대지 사용권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상권, 임차권 있잖아요.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종된 권리가 됩니다. 네 번째 과실은 미쳐요, 안 미쳐요? 원칙은? 안 미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과실은 조심해야 돼요. 과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차임으로 나와, 차임. 차임. 차임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OX. 언제 미쳐요? 압류 후에 미친다는 거. 요거 조심할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물상대위. 예, 물상대위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수용, 이런 것들이잖아요. 목적물이 멸실을 훼손돼 버린 거니까. 그때 뭐예요? 압류해야 되죠? 압류가 되어야 물상대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요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 물상대위까지.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제목이라도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과실, 물상대위 이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어낼 때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반드시 나와요? 예, 반드시 나와요. 저당권에서 얘를 빼고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얘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꼭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 이제. 미친, 봐봐요. 증축 보인가요? 증축이 뭐야? 예, 부합물이잖아. 근데 여기 독립성이 없다고 해야 부합물이에요.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럼 부합돼, 안 돼? 안 돼. 그럼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죠? 독립성이 없습니다. 보이죠? 이건 확실하게 이게 사살한 거야. 알겠죠? 이건 뭐예요? 부합물. 써놨구나, 내가. 이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쳐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야. 그럼 토지 뭐라고 했어? 토지 임차인이, 그럼 누구예요? 을이. 토지를 빌린 거야. 토지 임차인이잖아요. 얘가 건물 올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저당 잡았어요. 그럼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 임차권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 종된 권리. 자, 토지 임차인이 을이 건물에, 그렇죠? 건물을 소유 목적이니까 건물을 소유하려고 땅을 임차해가지고 건물 올린 거잖아요. 그 건물의 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럼 임차인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아, 써놨구나. 종된 권리라고. 이렇게. 아, 여기도 써졌네. 아, 요건 내가 써놓은 거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종된 권리, 그럼 나오면 큰일 나죠.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갔다 오면서 쓴 거야. 아, 이게 배려잖아. 구분 소유권자가 전유 부분이 있네. 그 아파트 501호. 그럼 대지 사용권 나오겠는데? 그럼 종된 권리네. 다 미치네? 5번이네. 이렇게. 알아듣죠? 꼭 나옵니다. 진짜 나옵니다, 이거. 물상대위 꼭 보고 가세요, 마지막 날. 자, 저당권 효력 한번 봐볼게요. 옳은 건데, 여기 보면 불법 말소 보이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불법 말소는 두 개가 나온다. 지문이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저당권 등기가 있었다고. 이렇게 을이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꼭 이 멘트를 씁니다. 예, 불법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근데 불법 말소 됐죠? 등기부에 없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어. 병으로. 넘어오는데 이 넘어오는 이유가 중요해. 경매로 넘어왔습니다.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다고. 이해 돼요? 그럼 경매는 요 불법 말소된 저당권을 회복해, 안 해? 회복할 필요가 없고, 매매는 회복해야 된다. 요것만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불법 말소가 보이죠? 그럼 살려내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단어가 뭐냐가 중요해. 그래서 봤더니 경매네. 불법 말소 보이죠? 중간에 있지 않아도 돼. 불법 말소 경매 보였죠? 끝을 봐. 회복 등기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매매였으면 어떻게? 네, 매매였으면 회복 등기를 하여야 된다. 그것만 찾으라고. 이것만 포인트라고. 알아들어요? 무조건 다 이루려고 하지 마.
음에 봐봐. 저당권에서 돈 갚았네. 음에 노또 됐는갑다. 자, 그죠? 미안해요. 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거야. 돈 갚았죠? 그럼 그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돼? 안 해도 돼?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맞네? 다 맞는 거야? 왜? 자, 불안해져, 그러면. 이상하게. 그죠? 박스가 다섯 개인데 이상하게 맞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거든, 이게. 자, 디귿.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침으로 맞죠? 부합을 맞잖아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춰버렸어.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임목법. 이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가 된 거야, 수목이. 그죠? 이것은 부합이 안 돼요. 이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요거 조심하세요. 근데 명인 방법이나 등기가 안 보이죠? 그럼 미친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미친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미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긴 명인 방법을 갖췄으니까. 이건 미친다 그러면 안 되지.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지. 아니, 강조하지 말고요. 니일 보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토지에 뭐가 잡힌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 있고 토지 소유자 같으면 법정 지상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봐봐요.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생각해봐. 그 국어잖아. 그러면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없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풀지 마. 절대 법정지상권은. 저당을 설정될 당시에 그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그럼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저당을 잡을 때 건물 있고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면 법정지상권이 나올 수 있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여지는 있으니까. 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부기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저당권이 이전됐다는 거 보여요? 자, 요건 뭐냐면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은,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구요, 을구요? 을군데, 갑군지, 을군지 또 구별 안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피담보 채권 1억이라고 할까요? 됐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어. 2번. 아니요. 1-1번. 부기등기지. 잠자는지 보려고. 안 놀래면 자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누구한테?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돈을 갚은 거야. 그죠? 돈을 갚았어. 돈을 갚았다면, 그죠? 얘한테 갚겠어? 얘한테 갚겠어? 2번한테 저당권이 양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인한테 말소 청구해? 아니면 양수인한테 말소 청구해? 아, 얘한테 해야지. 얘한테. 이해돼요? 우린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는. 공시법에 가면 아주 유명한 내용이잖아, 이게.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해주고 요것만 갈게요. 시간 남으면 설명해줄 것 같아. 양수인이요, 양도인이요? 양수인. 요것만 체크해라고. 틀린 거죠. 근데 이게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다 알고 계셔야 될 지문이잖아. 저당권에서는. 자, 그 다음에 삼취득자 보여요? 보여요? 이거 작년에 우리는 그 1, 2, 3, 4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엄청 유명한 애야. 자, 여기 봐볼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이 붙어 있는 거야. 을에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을의 저당권 설정 뒤에 뭐가 들어왔냐면 지상권이 들어올 수 있고 전세권 들어올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들어올 수가 있다고. 알았죠? 그다음 뒤에 또 누가 들어와? 요 저당권 말고 후순위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후순위 저당권. 보이시죠? 그러면 저당권 뒤에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얘들을 뭐라 그래? 제3취득자라 그래. 아니면 이 집을 저당권 이후에 매수한 사람. 매수인도 3취득자가 돼요. 다만 이 매수자는 피담보 채권을 인수하면 안 돼요. 이게 1억짜리인데 1억 빌렸었는데 요거 매가가 5억이야. 그럼 이 매수인은 5억 주고 산 거야? 요 4억 주고 산 거야? 어? 5억 줬을 때 얘가 3자야. 근데 얘가 1억을 떠 안으면서 4억을 준 거야. 그럼 얘는 채무자야. 채무자지 3취득자가 아니라고. 알아들어요? 그럼 얘는 5억 주고 산 거야? 그럼 이 3취득자는 1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 가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청구하지? 대위변제. 예, 대위변제를 해서 이 저당권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전액을 갚아, 최고액만 갚아. 3자니까 최고액만. 얘는 3자예 아니요? 얘 3자 아니요? 그럼 얼마 갚아야 돼? 얘는 전액을 갚아야 되는데 최고액만 갚는다. 그럼 틀려버려요. 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3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싱크대가 받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세 개를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험은 얘가 잘 나와요. 요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보다 요 싱크대값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미리 받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미리 받는 거지. 요 그림 기억나요? 요 그림 기억난다는 전제에서 넘어가 볼게요.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네. 보여요?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는 3자예요? 3자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얼마 갚아야 돼? 전액을 갚아야 돼. 전액을. 그 피담보 채권을, 여기에 피담보 채권액을 뭐라고요? 변제하고 그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3취득자의, 요 결론이요. 3취득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않는다. 이해 됐죠? 오래. 그래, 얘는 얼마를 갚아야 돼? 전액을 갚아야 되고, 3취득자는 최고액만 갚는 거거든. 근데 후순위권자는 제3자가 아니요. 전액을 갚아야 된다고. 자, 3취득자는 보이죠? 여기, 보존, 계량이 뭐예요? 보존 계량이. 여기 써졌네, 비용. 아까 비용상환. 비용상환을 경락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세 개만 외우면 되거든. 자, 3취득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그 매수를 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다. 오케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3취득자죠? 그럼 누구누구요? 경매 신청 후 보인가요? 훈청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한번.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 있습니다. 비진이요, 통정이요, 차고요, 사기요, 강박이요. 그리고 그 계약을, 자, 바탕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선이 삼자. 보호해, 안 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차고로 취소하기 전에 삼자가 나왔어. 취소 전에. 그 다음 취소를 했어, 둘이. 취소한 다음에 3자가 나온 거야. 취소 후에 요거 팔아먹은 거지. 취소 후에 요 3자. 그럼 취소 전이요? 취소 후에 3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이든 후든 상관없어요. 전이든 후든 상관없다고. 취소 후에 3자가 나오든, 해제 전에 3자가 나오든, 해제 후에 3자가 나오든, 뭔만 갖추면 돼? 선의만 되면 돼. 그럼 다시 가보면 요거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는 3자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3자든,
경매 들어간 다음에 나온 삼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후 상관없이 삼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걸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요 니을 번을 잘 안 본 거고, 아까 제가 착오로 취소한 이후의 삼자도 삼자다. 알아듣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자, 일괄 경매가 되려면, 일괄 경매는 요걸 정리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하고. 일괄 경매는 첫 번째가 뭐죠? 갑의 토지에 저당을 잡아야 돼.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그럼 법정지상권 나와야 안 나와요? 전제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야 나올 수 있는 게 일괄 경매예요.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당권 실행을 할 당시, 실행 당시입니다. 당시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여기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괄 경매를 할 건지 말 건지 누구의? 저당권자의 재량입니다. 근데 여기가 의무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괄 경매 했을 때 건물의 경락대금, 토지의 경락대금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이에요? 건물 저당권이에요? 토지. 그럼 토지의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건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일괄 경매는 이 세 개가 핵심인데 일괄 경매가 작년에 시험에 배정이 안 됐어요. 삼취득자가 나왔고 그 일괄 경매도 좀 넣어줘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찾는데 오래 걸렸다고요. 다 악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이걸 가도 되죠? 자, 자, 갑은 을소유입니다. 을소유 토지에다가 저당을 먼저 취득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보여요? 그러면 갑의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미 건물이. 그럼 일괄 경매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건 뭐가 나와? 네, 법정 지상권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괄 경매는 법정 지상권이 안 나와야 되거든. 두 번째,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X건물에 Y건물을 축조했네. 그럼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네. 보여요? 그럼 옆에다 일괄 경매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고. 자, 디귿번 어디 찾아봐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죠? 병이, 지상권자야. 지상권자가 건물을 취득해서 건물을 올린 거야. 그리고 을, 소유자가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네. 옆에다 뭘 쓰면 될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누가요? 누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 거야? 병이. 병이 행사를 해가지고 이걸 을이 산 거야. 토지 소유자가.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진 거죠? 다시. 갑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이지, 여기서. 을. 을이잖아. 그럼 여기에 뭘 잡았어? 갑이. 저당을 잡았죠. 그리고 여기 땅에다가 병이 지상권을 설정했다니까? 그리고 이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렸어. 건물이 누구예요? 병 거지. 근데 기간이 만료되니까 갱신 청구했겠지? 안 해줬지? 그럼 얘가 매수 청구해서 얘가 샀다니까? 그럼 이제 건물 소유자가 누가 돼? 을이 되지. 그럼 소유자 같아졌잖아.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야. 그럼 실행 시 아까 뭐라고 했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거잖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같은 사람 거잖아. 그럼 일괄 경매가 돼, 안 돼? 이건 되는 거야. 지금 요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일괄 경매가 되거든.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잖아요. 근데 일괄 경매는 저당권을 실행할 당시, 경매를 붙일 때 동일해야 돼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정도가 예, 일괄 경매 요것 정도 알고 가셔요. 근데 요 갈대게 요거 요 지문 요 세 개 보인가요? 자, 저당권 설정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법정지상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공동저당 기억나요? 공동저당 뭐요? 철거 신축. 그럼 일괄 경매 나온다 안 나온다? 아, 이걸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법정지상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괄 경매가 되는 거고. 올해 일괄 경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돼. 그다음에 저당권자가 재량이요. 의무가 아니야. 일괄 경매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토지 경락 대금을 뭐예요? 예, 우선 받아야 되지. 건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알아듣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29번하고요. 자, 이거 해 볼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정리했고 하나만 더 해 볼게요. 29번에 여기 여러분들 29번 있죠? 기억. 요 기억 보여요? 기억하고 자, 31번 있죠? 자, 31번에 니을번하고 좀 연결을 해 놓으세요. 저기 기억하고 29번에 기억하고요. 31번에 니을번하고 두 개 연결하세요. 쭉 내려와 가지고. 너무 멀다고요? 뭔 개풀이 멀어요. 자, 여기 봐봐. 선순위 건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채권 있죠? 근데 채권채익을 초과했죠? 그럼 아까 3취득자는 얼마 갚으면 돼? 최고액만.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 봐봐. 후순위 저당권자 보이셔요? 그럼 얘는 얼마를 갚아라? 여기 봐.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최고액만 변제하고는 안 된다고.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 이건 전액이잖아, 전액. 전액을 변제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9번에는 기억하고 31번에 니은이 연결되는 거랑 지문이. 이 문구가 없잖아, 29번의 기억은.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된다고. 그냥 쭉 선을 그어요. 그냥 쭉 그렇게 그으면 되는데 뭐 얼마나 멀다고. 자, 옳은 것은 그러다가 합격의 길이 멀어져요. 자, 옳은 거 찾는 거에 다시 읽어볼게요. 아니, 요것만, 요거 좋은 거야, 문제가. 얼마나 골랐겠어, 이게. 고민해가지고. 자, 피담보 채권 30문제만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30 너무 많은 거야, 문제가, 박스가.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또 아구를 맞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맞히다 보니까, 문제가, 좋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줄인 건데. 얼마나 고충이겠어요. 43문제라고 하는 거. 딱 차. 아니, 43문제라고 했던 것은 얼마나 고민했겠냐고. 40문제 자르지, 이걸. 자, 거기 확정 전에 보여요? 채무자가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저당권에서. 있죠. 뭐, 그래도 상관 있나, 없나? 없죠, 뭐. 그래서 요게 변경된 후 보여요? 그 사람 것만 담보되는 거 아시죠? 전소유자권 담보 돼, 안 돼? 이거 잘 나와죠? 요거. 이 사람 것만 담보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이 지문, 옳은 거. 니은번, 근저당권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죠? 기간을 정함이 없대요. 그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동그라미 쳐요. 채무로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소멸시켜버리면 되죠, 뭐.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닌데, 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해요. 그럼 이 사람 언제 확정돼? 경매 신청 시 확정하잖아요. 하나만 더 써볼까? 뭐 쓰려는 거 아시죠? 예, 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후순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신청하면 누구는? 선순위는 언제 확정돼? 경락대금 완납시. 보여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경매가 확정돼가지고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경매가 취하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근저당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냥 일반 채권으로 담보가 되는 거 아시죠?
다시 해볼까? 그게 처음에 올해 잘 나오거든요, 이상하게. 이게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된 후에 경매가 취하됐어요. 경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근저당권으로 회복되냐고 물어봐요. 근저당권으로 회복되나요? 나오면 OX. 이거 조심하세요. 요즘 예상 문제에서 가장 답이 많이 되는 애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안 나왔던 지문인데 이상하게 낼 게 없어서 그런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부산에서 출제자가 이거 보고 있지는 않겠죠, 동영상을. 그렇죠? 이게 아니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기숙사에. 2주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유튜브, 휴대폰 반납했겠구나. 자, 이해 되죠, 아니? 이제 다 맞는 거네, 그러면? 다 맞는 거네. 알겠죠? 자, 이렇게 놓고 가서 7분만 잠깐 쉬었다 오세요, 이제 또.